성남 아름다운 교회 담임목사 이성남 목사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옆에 있는데요.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이 간증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자매님의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자궁 쪽이 좀 약해서 1년마다 한 번씩 자궁 검진을 받고 있는데요. 1년 반 전쯤에 자궁 검진을 그냥 받는 와중에 자궁 내막증, 난소 내막증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월경 할 때마다 약간 생리통도 있었고 불편함도 있었고 네, 그렇게 생활을 해왔는데요. 이제 자궁 내막증을 발견을 하고 나서 목사님께 계속 치유 기도를 받았고요. 병원에서는 없어지는 혹이 아니고 이거는 수술을 해야지만 이제 근본적인 그 질병을 없앨 수 있는 거라고 해서 일단은 처음에 발견했을 때 3.5cm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수술할 정도 크기는 아니니까 약을 먹어보자 라고 권유를 하셔서 약을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을 통증이 조금 있어서 약을 초반에는 약간을 먹었었는데요. 여드름이나 부작용들이 있어서 약을 중단을 했고요. 목사님께 나을 때까지 기도를 받고 이제 치유될 거라는 믿음으로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 이렇게 검진을 하는 동안에 치유 기도도 계속 받았고 혹이 이제 한 번은 줄어들었어요. 7월달, 2020년 7월달쯤에 3.5cm에서 1.53cm 정도로 혹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나을 때까지 주님께서 이제 치유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고 약은 계속적으로 처방을 받았지만 저는 약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치유하시리라 믿고 기다렸고요. 요번에 3월 달에 이제 정기 검진이 있어서 혹을 보러 이제 병원에 갔었는데요. 저희 앞전에 우리 예쁜 자매님이 난소 10cm 혹이 없어지는 간증을 보고서 저도 도전을 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검진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치유하셔도 감사하고 하지 않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받고 이제 초음파를 했는데요. 병원에서 초음파를 여러 각도로 한참을 촬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오래 촬영을 하는지 몰랐는데 이제 검사 결과를 들으러 들어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자궁 내막증 혹은 그 자리는 있는데 혹이 없어졌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고 비록 1년 반 뭐 이상의 시간이 걸렸지만 목사님께 그날도 검진하러 가는 그날도 그 전날에 바로 치유 기도를 받고 다음날에 검진을 갔어요. 갔더니 이제 혹이 없어졌다라는 소견을 받았고 약을 또 처방해 주셨지만 약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치유하셨음을 고백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치유를 놓고 병이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는 것을 가지고 도전하고 도전하다 보면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년 반 동안 계속적으로 기도받다가 혹이 점점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월달 이번에 그 기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진료를 받기 전에 전날에 기도받고 그 다음에 진료를 받을 때 그 혹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도전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